스타키 산 기념 이불 빨래 하는 중이에요. 영상 편집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고 있어요. 김밥이 도착했습니다. 맛있겠다. 키토 김밥 한 줄, 묵은지 참치 김밥 한 줄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이 휘승이를 왜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 친구 선영 씨 아들이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돼.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선영이 인생을 우리 마리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야, 여보, 난 선영이 모른다고.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너 정말 바보 등짐 많구나. 나 오빠 좋아해. 내가 오빠 좋아해서 그래서 그랬어. 나 오빠 좋아해. 나 오빠가 대충 오빠라는 거 몰랐을 때 엄마가 미안해. 어? 우리 마리 잘못 아니고. 와, 야. 브이로그 업로드 완. 조금 있다가 선재였고 기어 시작하거든요. 본방사수도 또 해야 되거든요. 약간 출출해가지고 호떡 구워가지고 호떡 먹으면서 그러고 합니다. 원래 스토리에 또 업로드 소식을 전해보려고요. 인스타 스토리도 올렸습니다. 저기요, 옷을 왜 이렇게 입고 계시는지. 응? 뭐세요 이거? 에? 제 손 왜 핥으세요? 이거 뭐야 이게? 오프숄더야? 뭐야 이거? 있지. 있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다. 귓결. 귓결이세요. 잘했다. 뭔데? 원래 교복 잘 안 입고 다니셔서 반발이요. 근데 대박이었다. 기다려.
참치액 한 숟가락, 맛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호남과 하이바라는 검은 포르쉐를 발견합니다. 하이바라가 놀래며 진이 속정을 들여 왕자씨 왕자씨요? 이게 참으로 신 왕자씨요. 구입한 지 좀 됐는데 언박싱을 이제 합니다. 짜잔. 씻수를 샀습니다. 주황색이랑 검정색 세트로 샀고요. 이게 커플 세트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약 거리도 같이 오거든요. 자석이어가지고 칫솔이 이렇게 붙어요. 벽에 붙여가지고 쓰는 칫솔인데 욕실 공사하고 이제 새 벽에다가 붙일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어떤 인플루언서 분께서 마침 칫솔로 공구하시는 거예요. 공구할 때 조금 싸게 샀는데 아직 욕실 공사를 못해가지고 칫솔을 게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칫솔 바꿀 때가 돼가지고 급한 대로 하나만 먼저 까서 쓰려고요. 1번 모, 초미세모, 미세모?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미세모로 구입을 했고요. 얘들이 욕실 공사 언제 하냐고 또 되게 많이 물어봐주고 있는데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되게 쉽게 봤거든요. 욕실 공사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약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실만 고치는 거니까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이웃 주민분들한테도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고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짠. 수루미 닭가슴살 컵케이크 완성했습니다. 토핑 두 개를 깜빡해가지고 닭가슴살이 네 개만 올라갔어요. 아무튼 김수루 먹고 싶어요? 앉아! 앉아! 수루미 앉아! 앉으라고. 김수루 조금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진정해. 진정하시라고요.
왜 먹고 싶어? 천천히 먹으라고. 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 내가 너 좋아한다고. 내가 너 좋아한다고. 이거 양파 때문에. 양파? 김태성이 양파냐? 뭐?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럴 것 같아? 갑자기 먹구름이 껴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톱밥 김치찌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프로듀서들은 무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손 잡수세요. 잡수세요. 맛있으세요? 바질입니다. 바질. 찬장을 좀 정리해보려고요. 여기가 손이 안 닿여서 처박아 놨더니 엉망진창이네요. 여기는 컵을 다 깔아놓고 여기는 좀 작은 반찬통, 큰 반찬통 공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당근 새송이 버섯 차돌박이 버터 볶음입니다. 잘 먹게 했습니다. 저희 집 진짜 웃긴 게 페인트칠을 요렇게 해놨다. 이사한 지 두 달 만에 드디어 문고리를 교체합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연습삼아 바꿔 달았던 손잡이인데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손잡이 자국이 양쪽으로 티가 나더라고요. 페인트칠을 또 해줘야 돼요. 네. 쿠팡에서 구입한 페인트 블러인데 저희 집 문짝이랑 색이 안 맞아가지고 바르니까 티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안 바른 것보다는 나으니까 페인트칠을 살짝 해줄게요. 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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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르. 마녀김밥, 목창김밥, 땡초김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쑥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샀냐면요. 카라카라 오렌지. 친구가 저번에 이거 사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렌지가 자몽처럼 빨갛더라고요. 굉장히 달고 맛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장 보면서 하나 샀어요. 샐러드 해 먹으려고 990원짜리 샐러드 한 팩 샀고요. 버섯 볶아 먹으려고 새송이 버섯도 하나 사봤습니다. 케일 주스 해 먹으려고 쌈케일 하나 샀고 파인애플도 샀습니다. 코코넛 워터 대신 이게 좀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코코넛 수박 워터를 사봤습니다. 케일 넣고 파인애플 넣고 코코넛 수박 워터 넣어서 주스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이제 귀리 우유를 마시거든요. 이번에는 메일 우유 거 한번 사봤어요. 양배추찜 해 먹으려고 양배추 반동가리 사봤고요. 그리고 오이 두 개. 갈색깔 팽이버섯이 그냥 팽이버섯보다 좀 더 고소하다고 해가지고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갈색깔 팽이버섯 하나 사왔습니다. 계란 한 판 할인하길래 계란도 한 판 샀고요. 노브랜드 물티슈 장 보면서 같이 하나 샀고요. 버섯이랑 같이 볶아 먹으려고 애호박도 하나 샀어요. 이번 주에는 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짜잔. 이거 뭐냐면 화초 언니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빨리 말하라고 해가지고 핑카 카펫 이거 골랐거든요. 언니가 바로 주문 때려줘가지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라지 사이즈 정도 하면은 여기 옷방 바닥에 다 깔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골랐고요. 바닥에다 카펫 깔아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보들보들한 맨발로 밟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네요. 150에 2m거든요. 진짜 크고 넓은데 영상을 찍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카페트 시공한 것처럼 장판에 맞게 딱 떨어졌으면 더 예뻤겠지만 이 정도도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언니한테 인증샷 보내야겠어요. 뭐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여왕 시작하기 전까지 컷 편집 연락 갈겨보려고요. 손 주세요. 손. 수미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손. 손 내놔. 손 내놔.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손. 손. 손.
요거는 뚜레쥬르 초코 케이크고요. 눈물의 여왕 보면서 요 남은 케이크를 조사 보겠습니다. 더 빛나니까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쟤네 법적으로 이혼했다. 법적으로 아니, 이혼했어. 그럼 이 남자는 내가 소개를 할게. 아 밀림 아니야. 내가 소개를 할게. 아니 근데 나도 좀 감정선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신다고 좋아했잖아 웃고. 근데 이제 점점 사랑을 다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사랑했는데 잠깐 미웠는데 죽는다고 죽는다고 이해하려고 하지마. 저기도 퍼주마을 아니야? 아주 헤이디 많아 아니야? 아니야. 재준이가 차로 붙는다. 아, 김지원이 봐봐 봐봐. 지금 이상해 지금. 기억이 난 거야? 났어 그 일기장 보고. 그 버스 말해. 지나가는데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디로 갔나? 지금 이러고 끝날 각인데? 내일 시청률 올리려고. 와, 네 말이 맞았네. 어이, 버스가 나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작가님아. 그리스의 여왕입니다. 이게 뭐고 이게. 친구였다니. 언젠간 꽂혀질 거야. 먹 하면 그렇게 많이 안 튀거든. 불판이면 좀 튀는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좀 익겠다. 어때? 싱글이요. 이런 미친놈들 만나! 어버이날 듣고. 맞아. 어버이날 품이 진짜 많다, 지금. 예뻐. 좀 매콤하니, 맞다. 넌 많지 않나? 많이 나오면 너무 이게 끼하는 말이 느끼. 다음 주부로 품어야 해. 바꿔, 무더기.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후다닥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모임이 빠갈라졌다가 갑자기 후루룩 일정이 또 픽스가 돼가지고 제 계획에 없던 일정입니다. 아무튼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관리해서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좀 쌀쌀할 것 같아가지고 가디건 입었고요. 아디다스 반바지 게시했고요. 가방 오랜만에 마지셔우드 호흡백 미니백 들고 갈 거고요. 카드 지갑이랑 립이랑 쿠션 챙겨가지고 다녀오려고요. 이렇게 다녀올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세월호 단속 구간 중입니다. 11월 1일이거든. 우리가 또 가야 되겠다. 언제 사관에서 난 평택 그날. 그러니까 평택 갈 기가. 가야지. 핏줄 자르게. 잘라. 우리가 잘라놓은 거 자르잖아. 건물 완공되면 그거 자르잖아.
아, 근데 안... 이거를 했구나. 되게 힘들. 아.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리 없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차 약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 많았어요.